보마 25세 남성과 여성 한화와 DB 한디 블렌 어떻게 가성비가 좋은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휘르륵 뿅. 자, 여기 보면요, 일단은 한화손해보험이에요. 한화손해보험 여기 보시면 25세 네 여성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일단은 기본계약 100만원과 그리고 보험료 납입면 이제 10만원 최소로 낮췄어요. 그리고 일반암 모든 암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 5천만원 넣어드렸고요. 보험료가 26,400원 매우 저렴하죠. 20년 나 90세 만기예요. 그 4대 유사암 갑기 영재 1,000만원 일반암에 20%만 가입이 되니까 모든 보험사가 공통입니다. 그래서 유사암 일단은 20% 넣어드렸고요. 보험료는 4,26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거 말고 내혈관 진단비 1,000만원 그다음 허혈성 1,000만원 혈정종해 200만원 산정특례 뇌와 심장질환 각각 1,000만원씩 넣어드렸고요. 5대 장기 각막 조혈모 이거는 보험료가 100원 뭐 몇십원 안되기 때문에 짜잘하게 다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질병 중환자시 입원일당 요거는 의무기 때문에 물론 선택 특약이긴 하지만 스코어링 맞추려고 의무로 그래서 30만원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그래서 1억 한도 내에 실손 보상 다 넣어드렸어요. 보험료는 45,490원이다. 그래서 한화손해보험이 45,490원 3대 진단금만 넣어드렸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D사에 수술비를 넣어드렸어요. D사 같은 경우는 12월 19일부터 보험료가 80%에서 많게는 100% 약 2배 이상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다 넣어드렸고 보험료 납입 지원이에요. 유사암 유사암 걸리면 유사암 특약이 없었다 할지라도 유사암 납입 면제 그래서 유사암 납입 면제 아니고 유사암 이제 보험료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이런 게 큰 장점이 있고요. 양성 내종양 그 다음에 질병 수술비 매 회당 Q코드는 선천성 질환까지 40만원 넣어드렸고 1조 20만원 2조 50만원 3종 200만원 4종 500만원 5종 1000만원 넣어드렸다. 자, 5종 1000만원 넣어드렸는데 보험료가 400원밖에 안해죠. 이건 진짜 말도 안되는 사기성 같은 보험이에요. 타사 같은 경우는 1000만원 넣게 되면 보험료가 15,000원 2만원 되는데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아쉽게도 19일부터는 어떻게 바뀐다? 일단은 4종도 1000만원 넣어야 되고 그래서 2배 이상 비싸지겠죠. 2000이 아니고 4000원 그리고 이 1000만원도 타사처럼 만 몇천원으로 뭐 15,000원 이렇게 보험료가 바뀔 예정이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다시 원상 회복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이 26,000원에서 한 4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준비하셔라 이렇게 과감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요 심내 5대 혈관 및 양성 내종양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상해 수술비 100만원 역시 같이 넣어드렸고요. 상해 종수술비도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26,136원이다. 26,000원 그럼 아까 한화랑 같이 합치면 얼마죠? 거의 7만 1,000원대로 일단은 25세 여성 기준으로 네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일단은 암 한화에서 5,000 유사암 얼마죠? 1,000만원 뇌 1,000 허혈성 1,000 그리고 산정특례 뇌혈관 1,000만원 산정특례 허혈성 1,000만원 이렇게 되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질수에서 얼마? 40 그리고 상수 상해 수술비에서 얼마요? 100만원 그리고 종수술비까지 1호종 네 5종 기준으로 1,000만원 이게 다 넣어드렸어요. 이게 다 넣어도 71,000원으로 보험료가 나온다. 어디 플랜? 한디 플랜. 다른 보험사는 이렇게 넣어도요 보험료가 10만원 넘어가요. 그래서 저 보호망이 왜 혼합설계 하냐, 71,00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네, 자, 그 남성도 한번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남성 같은 경우는 여성보다 보험료가 좀 비싸다. 그래서 보시면 6만 원대 일단은 여성분에 똑같아요. 기본 담보 최저로 넣어드렸고요. 암 5천 유사암 1,000만원 내혈관 허혈성 1,000만원 산정특례 1,000만원씩 그리고 조혈모 세포이식 뭐 각막이식 5대장기 보험료 얼마나니까 다 넣어드렸어요. 6만원 25세 남성 20년 나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자, 남성
DB손해보험은 얼마큼 나오냐? 네, 똑같이 여성이랑 똑같습니다. 26,000원 나왔습니다. 질병 종수수비, 상해 종수수비, 상수, 상해 수수비 100만원, 질병 수수비 매 회당 40만원, 그 나머지 기본계약 최저로 넣어드렸고요. 26,000원. 자, 결론적으로는 남성도 똑같아요. 암, 얼마요? 5,000. 유사암 얼마? 1,000만원. 그리고 뇌, 1,000만원, 허혈성, 1,000만원, 산정틈 내 각각 합사해서 2,000만원, 이렇게 보장이 되고, 또 DB에서는 얼마? 위에서 보면 질수, 질병수습이 40, 그 다음에 상수 얼마, 상해수습이 100만원, 그리고 종수습이 1호종부터 다 넣어드렸어요. 1,000만원. 네, 그래서 보험료가 26,000원이다. 여기는 6만원, 26,000원. 그러면 얼마죠? 합산 86,000원으로 가입이 된다. 네, 86,000원. 그럼 남성은 86,000원, 여성은 71,000원. 네, 그러니까 한 15,000원 차이긴 한데 여성이 한화랑 DB가 워낙 저렴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같이 넣어드렸다는 거.